와이랩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6월 19일, 네, 우리 와이랩에 관련해서 주식 콜센터가 네, 브리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와이랩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우리 와이랩이 지금 3일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댓글로 네, 와이랩 화이팅! 네, 와이랩 화이팅이라고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네, 댓글 화이팅! 네,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와이랩 왔다며 지금 오늘도 한10%가량 하락된 네, 13,400원에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 네, 우리 주주님들, 진짜 와이랩이, 왜 급락이 나왔을까요? 우리 주주님들, 벌써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시죠? 우리 와이랩이, 네, 6월 7일 날 최고가 17,990원에서 지금 현재 13,400원, 우와. 지금 이렇게 상단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물려져 계시는 주주님들, 많이 좀 걱정되시고 불안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지금 와이랩 대응 전략 자료, 주식 콜센터가 좀 준비해 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네, 좀 준비해 놓을 자료와,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주식 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네. 소통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에게 모두 다 초대해 드릴 거고요. 우리 24년도 와이랩 대응 전략 자료 네, 준비해 놨고요.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관련된 자료와 정보 네, 이렇게 좀 준비해 놨습니다. 네,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우리 주주님들에게 모두 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네, 우리 주주님들은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와이랩이 막 이렇게 급락 나오다 보니까 진짜 많이 불안해 하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주식 콜센터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좋은 소식과 네, 관련 좋은 소식 관련해서 좀 전해드릴 거고요. 도대체 우리의 와이랩 뭐 하는 회사인가라고 좀 궁금해 하실 건데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네이버에 네, 웹툰 올려 주는 회사입니다. 네, 네이버 웹툰의 대표적인 스튜디오, 네, 와이랩에 대해서, 네, 주식콜센터가, 네, 만들어 놓은 자료, 네, 요거 살짝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관련된 자료와 정보,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다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무조건, 네, 우리 와이랩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이버 웹툰 대표 스튜디오, 네, 와이랩은 스토리 작가 출신인 윤인완이 2010년 설립했습니다. 상장한 지는 이제 6개월, 네, 6개월 차 됐죠. 네, 일반적인 작품과는 달리, 네, 회사 내에서 활동하는 전속 작가들에 상주한다. 저작권도 작가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회사와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속이다 보니 작품별로 페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월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작품 활동이 없어도 월급은 지급된다. 네, 이거 직원들에 관한 내용.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네. 네, 5% 이상 주주 및 우리 사주 조합 등의 주식 소유 현황입니다. 윤인환 대표가 네, 17.81% 네, 최대 주주고요. 네이버 웹툰 유한 회사가 네, 지금 지분 9.67% 보유하고 있습니다. CJ ENM 네, 지금 9.67% 보유하고 있고요. 네, 우리 사주 조합 네, 0.5% 들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이 2대 주주, 네, 9.67% 지분은 보유 중입니다. 네, 3대 주주인 CJ ENM은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네, 오레곤의 최대 주주입니다. 네. 네, 네이버 웹툰, 네, 요 관련해서, 네, 주식콜센터가 이렇게 자료와 정보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또 보다 많은 자료와 정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에게 좀 긴급하게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6시 7분이에요. 오, 장 끝나고 네, 시의 마감도 끝나고 아, 우리 주주님들께서 진짜 불안해하고 걱정하실까봐 이렇게 좋은 소식 또 갖고 왔고 준비해놨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네, 내일부터는 소폭 반등해서 주가 조금 조금씩 올라갈 거니까 네. 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재 중인 제품은 모두 네이버 웨트 작품입니다. 네, 휴지에 포함 9개 서비스 주 고객층에 맞게 대부분 10대 취향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다. 네. 이거는 네. 주식콜센터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네. 아이랩은 IP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요 관련된 거. 웹툰 전문 학원 일본 로컬리아징 네, 반다이 네, 해외 번역 웹툰 우리 반다이 아시죠? 건담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반다이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건담 프라모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다이사 반다이라고 그러면 잘 아실 거예요. 네. 대표 영상화 작품으로 아일랜드 킹덤 패션왕 등이 있습니다. 아이랩의 작품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유니버스를 구성합니다. 각각의 이야기가 하나의 통합된 세계관에서 네, 스토리가 전개된다. 네, 유니버스를 바탕으로 영상이나 게임 등으로 IP를 확장해 갑니다. 그러나 유니버스 개념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일랜드의 드라마에서 유니버스 개념을 도입했지만 원작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훼손했다라는 평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네, 우리 와일의 뭐 재무 상태라던가 이런 것도 주식 콜센터가 네, 이렇게 다 자료 준비해 놨고요. 네, 우리 주주님들께서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네, 받아 가셔서 좀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와일의 네, 베트남의 제작 거점 마련 원가 효율 속도 낸다라는 기사. 네, 5월 30일 날 난 기사고요. 네, 와일앱에서도 아, 지금 뭐 네이버 관련해서 네이버와 일본 네. 지금 라인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는 좀 상당히 좀 많이 힘든 상태예요. 하지만 우리 와이랩 다시 반등할 수 있다. 반등해서 올라갈 거라는 점 네, 우리 주주님께 좀 안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릴 겁니다. 어떤 선물이냐? 히든 종목을 하나 드릴 거예요. 지금 히든 종목 이건 어떤 거냐? 네, 주식 우리 주주님들 이 종목 하나만 잡게 되더라도 24년도 네, 300% 네, 너끈이 네, 300% 무조건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제가 드릴 거예요. 히든 종목입니다. 네, 이 히든 종목 네, 010-3178-7706번으로 네, 요거는 아주 중요하고 요거는 따로 보내주셔야 돼요. 요거는 문자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 꼭 보내주셔야 돼요. 네. 주식콜센터에게 추천 종목 한 개 무료로 받기. 네,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300% 이상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요거 세력들이 밑에서 지금 바닥에서 지금 받아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요거는 우리 주주님들에게 주식콜센터가 네, 선물로 드리는 거고요. 네, 선착순으로 네, 무료로 이 종목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게 소문이 나게 되면은 아, 이게 파토 날 수 있기 때문에 문자 보내 주시는 주주님들에게만 살짝 하나 안내해 드릴 거예요. 010-3178-7706으로 네. 요거 추천 종목 하나 밖에는 히든이라고 네, 히든 종목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히든 네. 히든 종목 요거는 매우 중요한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꼭 받아가시고요. 네, 무료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식 콜센터 그 다음에 와이랩 대응 전략 자료 네 준비해 놨고요. 네, 요거는 네 아까 히든 종목하고는 다르게 관련된 와이랩 우회가 잘렸죠 주주님들. 좀 제가 줄여보겠습니다. 네, 네 와이랩 주주님들 요 관련된 자료 정보 네 제가 무료로 다 드릴 거고요. 네. Y랩 네, 주주님들 010-3178-7706번으로 네, 숫자 5번
네, 숫자 5번 보내주시면 네, 요 웹툰 나스닥 상장 관련된 자료와 정보 무료로 드립니다. 네, 히든 종목은 히든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이 관련된 자료와 정보 받으시려면 네, 숫자 5, 1차 목표가 5만원 가자라는 의미에서 네, 우리 와이드랩, 와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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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숫자 5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주식콜센터가 많은 자료와 정보 제가 준비해놨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네 실시간으로 많은 자료와 정보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고 있고요. 주식콜센터가 안내해드리는 종목만 잡아도 하루에 5%에서 10%는 네,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300만 원으로 하루에 10%만 수익 보셔도 30만 원이에요. 네. 열흘이면 300만 원을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일이면 네, 600만 원 버실 수 있어요. 네. 제2의 월급을 주식 콜센터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주식 콜센터가 시키는 대로 추천해드리는 대로만 매수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고요. 네,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네 많은 자료와 정보 일단 준비해놨으니까 꼭 받으시고요. 네, 보시게 되시면 주식콜센터가 요 관련된 종목들 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 어떤 거냐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주식콜센터가 종목명 네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네. 뭐 종목 이렇게 드려요. 그 다음에 비중 담아서 매수가 매도가 잡아 드립니다. 근데 시키는 대로만 하시게 되시면 뭐 9% 6% 뭐 8% 네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고요. 물론 제가 신이 아니라서 이렇게 손실 보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 보는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수익 보는 종목들이 더 많이 있다는 점. 네, 우리 주주님들 봐요.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종목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통해서 이렇게 수익 내드리고 있고요. 매수가 잡아드리고 있고 매도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은 주식 콜센터가 추천해드리는 네, 네, 이런 종목들 잡아보세요. 하루에 한두 종목씩 주식 콜센터가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또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많은 자료와 정보 네, 그날그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자료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혼자서 주식하지 마세요. 혼자서 주식하시면 힘듭니다. 네, 아무런 정보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엄한 금액에서 항상 손절을 하게 돼요. 네. 손실 보시면서 손절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물론 이게 악재가 뜨거나 문제가 있으면 손절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수익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고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콜센터와 함께 네, 같이 주식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네, 제가 프로젝트 진행 많이 하고 있어요.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네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네, 많은 자료와 정보도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네,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이, 나는 단타는 못해. 바빠가지고 단타 못해. 아, 나 어떻게 나는 업무 시간에는 딴 일을 못해. 그러시면 주식콜센터가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네, 요거 해드리겠습니다. 초대해드리겠습니다. 6개월 1억 만들기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입장인은 제한 없이 모두 다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다같이 모여서 네, 제2의 월급 돈 벌어보시죠.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기 아닙니다. 투자 가능하세요. 네, 010-3172-8706번으로 네, 6개월에 1억 만들기는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3172-8706번 네, 6개월에 네, 1억 만들기 네, 우리 주주님들도 하실 수 있고요. 네, 주식콜센터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주식콜센터가 이렇게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소통방, 가족방 통해서 이렇게 수익 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네,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추천한 종목들 그 다음에 매수가
네, 이렇게 추천드렸어요. 이렇게 수익 보시고 있고요. 주주님들도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제 계좌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도 주식 콜센터와 함께 이렇게 저처럼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와 함께 같이 주식해요. 010-3172 8706번으로 네, 숫자 5 하나만 보내주시면 다 해결되고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만 추천합니다. 네, 주식 콜센터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